강의하다 보니까 시간도 참 빨리 가네. 신인은 여러분들은 왜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분석할 수 없냐? 꼭 알아놔요. 여러분들은 신인은 영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영성이 뭐냐면은 영통이야. 영통력이야. 알았죠? 신인은 영통력이 있어 없어? 요 밑에 신통력이 있어. 알았죠? 신통력이 있어 없어? 신인 있죠?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도대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통찰력이 있어, 없어? 통찰력을 영어로 뭐라 그래? 응? 통찰력을 인사이트라고 그래. 에? 인사이트. 통찰력. 안을 바라본다. 안을 바라본다, 이게. 그지? 그럼 아웃사이트는 뭐죠? 아웃사이트는 뭐예요? 바깥을 보는 눈. 외형만 보는 눈. 그건 뭐라고 그래? 이거는 위에서부터 힘센 것들만 내려오지. 그지? 이 영통력이 제일 위에 있고, 신통력, 통찰력.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거는 인간들 거야. 인간들. 인간들이 최고 경지에서 보는 게 통찰력이 있는 거죠. 응. 그런데 일반 여러분들 눈은 뭐라고 그래? 응? 관찰력이지? 이 관찰력은 이 통찰력하고 다르죠? 응? 관찰력이라는 거는 이 자체는 통찰력에 못 미쳐. 그러니까 관찰력은 그 밑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편 인간들은 관찰하는 거야. 관찰. 외모를 관찰해. 그렇겠지? 그러면 관찰력과 통찰력의 차이는 뭐요? 이거는 아웃사이트를 보지. 그지? 아웃사이트. 응? 아웃사이트라는 단어는 없어, 영어로. 인사이트는 영어가 있어. 그럼 저 아웃사이트를 뭐라고 해야 돼? 응? 아웃사이트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말이야. 아웃사이트는 말이야. short. short. 짧은 사이트란 말이야. short sight. 응? HTEDNESS. 그지? 이거 명사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short sightness. 이거는 아주 단견.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단견이란 말이야. 단견. 짧게 보는 눈이야. 그지? 단견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아웃사이트. 아웃사이트네스. 요건 단견. 이게 관찰력은 외모를 주로 본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사과를 볼 때, 태풍이 불어서 일본에서 사과가 탁 떨어져서. 근데 한 3분 뒤에 이런 매달려 있어. 떨어진 거는 다 깨져버렸어. 3분 뒤에 태풍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근데 찍히고 기세가 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모양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과를, 마지막 열려있는 사과를 사진을 찍어. 가수원을.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 사진으로 탁, 마지막 달려있잖아. 세계적인 태풍이 와서 그리 된 거야. 일본 아모리현에서 그랬어. 사과를 탁 찍어가지고 합격 사과라는 거야. 그 강력한 태풍에
얘네들은 끝까지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 하나의 사과값에 100배를 받았어. 이게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거 사서 학교 시험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본은 시험이 많아요. 그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딱 붙여서 박스를 안 팔고 한 개씩 주문을 받는데 이놈의 사과가 막 불태어난 거야. 그래 사과 농사 피해본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랬어. 그 합격 사과 때문에. 아 그러잖아. 이거나 어떤 태풍이 와도 안 떨어지고 붙어있다 이거까지. 만신창이가 됐다 그야. 키스가 많을수록 인기가 좋아. 기가 막혀 안 막혀. 그 태풍에 살아내 사과 껍질이 막 긁히고 막 그러잖아. 이게 합격 사과라. 죽어도 안 떨어진다 그래. 이거 먹고 시험을 쳐야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신에 강해요. 굉장히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과가 불티나게 나간 게 그게 일본 마케팅에서 그게 넘버원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누가 발상했냐? 그 사과 농자 하는 사람이 발상한 거야. 또 사과가 농사가 잘 됐는데 태풍 한번 오고 나니까 다 망해버렸네. 다른 농부는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골똘히 생각한 거야. 거기서 농부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과 피해본 걸 다 알잖아. 그런데 거기 안 떨어진 사과가 있네. 이거 이름이 합격사과라고 붙이자.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합격사과가 열풍이 일어났어요. 하나가 한 박스보다 비싸요. 그래도 3억이 그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래 그게 붐이 일어났어요. 합격사과. 그래서 일본의 그 홍보 아이디어 중에 농부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현재 랭킹이에요. 좋아 안 좋아요? 어? 그지? 그 사람은 뭐냐? 통찰력이 있는 거야. 이 사과가 망가졌으니까 아웃사이더로 봐버리면 단견으로 관찰력으로 보면 이거 사과 가치가 없어. 근데 그 사람 뭘 부여해? 가치를 부여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어머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려? 이게 오히려 세웅지마가 돼버려. 맞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가 유명해져 버린 거야. 그 지역의 사과가 유명해지면서 일본에 열풍이 일어났었어. 그게 합격사과라는 거야. 그냥 사과에다가 합격사과 한 게 아니야. 키스가 많이 나 있고 그 지역에서 나온 사과야. 그 사과가 택배가 가는데 주소지가 그 지역 주소지라 이래. 와 오리지널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껴. 야 이건 합격사과야. 아무리 태풍이 와도 안 떨어져? 이렇게 기세가 가는데도 살아남았어. 자기 자식이 그렇다는 거야. 이거다가 전이를 시켜버려. 상품이 되잖아? 그걸 어떤 농부가, 다른 농부들은 땅을 치고 통과하고 있는데, 그 농부가 그 지역 사과 농사 사람들 다 모아놓고 조용하게 이야기해. 우리는 이제 돈 벌었다.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무슨 돈을 벌어? 통찰력. 통찰력.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 사과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이 사람 말에 다 졸도를 해버린 거야. 이게 불티나게 나가네. 그 사람이 영웅이 됐어. 거짓말 아니야. 이게 실제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나도 이거 들은 지가 몇십 년 됐어. 실제야. 그래서 일본 그 판매 그 마케팅 아직까지 그 사람을 능가한 사람이 없어. 좋은 생각이지? 네. 관찰력으로 보면 상품 가치가 없어. 통찰력으로 보면 이거는 이야 이거는 태풍을 이겨낸 사과야. 엄청난 센 바람이 와도 이 사과는 못돼. 이거 우리 아들한테 먹여야 돼. 그러면 애 정신이 우선 달라져요. 그렇잖아. 난 그 사과를 먹었어. 난 안 떨어질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그 마케팅이 딱 맥혀들어.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게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 태풍 지나고 나서 합격사가 만든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거를 왜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할까? 우리도 팔릴 텐데. 그럴 수 있지? 내 말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농부들이. 실제 그래서 통찰력은 관찰력보다 무섭다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면 신통력은 어떻겠어? 이 무시무시한 백태불가사의를 만들어내는 거요. 그런데 이런 관찰력으로 신인을 분석하는 안티들이 있다는 거. 아, 여러분 이해가 가나? 그런 관찰력으로 신인을 분석하면 분석이 되나? 통찰력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전쟁고아가 됐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해서 호르몬이 밑에서 여자 밑에서 영적으로 영성으로 잉태됐지?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이 모든 과정을 형이 화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나? 안 가지. 형이 상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야. 맞아 맞아. 그런데 이런 관찰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자들이 안티들이야. 맞아 맞아. 그들의 말은 미래가 있을까? 그들의 말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미래가 백궁천국에 도달할까? 못 가고 발목을 잡아 땡기는 거야. 땡기는 천국에 올라가는데 뒤에서 다리 몽댕이 잡고 땡기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새끼줄 끊어져 버리고. 맞죠? 절대 조심해야 돼. 이런 관찰력, 통찰력을 가진 자도 인간에게 있어. 그 아우모리에서 그렇게 사과를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농부들이 피해를 다 막아서 오히려 잘 된 거야. 그 태풍 오기만 기다려. 태풍을 기다려. 사과 농사 실고 지어놓고 불안해하질 않아. 금년에 합격 사과가 얼마나 나올려나. 편해져서 마음이 그 사람들은. 그래요. 합격 사과가 나오는 지역이야. 태풍이 많이 오는 지역. 금년에 무슨 태풍이 올려나. 마음 놓고 또 사과 농사 짓는 거야. 그 사람들은.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손해본 걸 다 분가해 해줘.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이런 단견으로 보면 호객여인은 사기꾼이야. 지가 뭔데 백군간데 이렇게 보지 그지? 그 눈으로 내가 다 보여주잖아. 근데 이 형이 상학적인 걸 형이 화학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나? 우유라든지 불로와의 빵이라든지 묘짜리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해. 근데 그 원인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거야. 결과는 뻔히 나오죠? 네. 나와.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허경영.